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 시애틀 유진이의 자폐정복기 14주차 리뷰예요. 이게 영상이 올리신 지 좀 됐는데 또 자꾸 제가 리뷰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 아이를 평가하는 게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 올리신 영상을 제가 이 리뷰를 찍기 위해서 뭐 진짜 여러 번 봅니다.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단서를 갖다 좀더 명확하게 하려고 여러 차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또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요 13, 14주차 2주간의 변화를 갖다 기록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는데 이 14주차까지 요 2주 사이의 변화의 핵심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발달기 초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좋아지는 과정이 한 6가지 발달 단계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한네 번째 단계가 이제 아이가 모방도 하고 지시수행도 합니다. 지시수행도 이제 발달하면서 점차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갖다가 하시는 발달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예요. 이 초기 때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이제 완성기로 가면서 점점 언어가 안정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발달기가 어찌 보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벗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변곡점 아니면 분기점, 이게 이 도약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기간이 상당히 좀 길게 갈 거예요. 길게 갈 거예요. 애들 따라갖고 뭐 한두 달이 끝나는 애도 있지만 한 5, 6개월, 6, 7개월 굉장히 길게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출현이 좀 지연되는 아이도 있고 애들마다 편차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말을 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몸짓과 표정과 제스처와 의성어, 의태어로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갖다 거의 다 한다. 그냥 일반 아이하고 큰 차이가 없는 듯한 모습으로 안정적 발달 궤도에 올라간다. 이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발달 시기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 말을 통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인 형태로 실질적 의사소통을 다 하는데, 지금 요번 13, 14주차 보면 유진이가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이제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이게 1분 59초에다 제가 영상 기록을 해놨네요. 1분 59초 보면, 여기 보면은, 봅시까요? 1분 59초. 어머님이 yes or no가 분명해졌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시작할 때 영상 보면 이제 엄마가 주황색 그 크레파스 주는데 확 싫다고 그러고 지가 원하는 색깔인 저 초록색으로 칠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yes or no가 분명해졌다라는 것들은 이제 얘가 싫어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몸짓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갖다 표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달라고 표시를 하셨습니까? 이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달아서 소유욕이 강해졌어요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유욕이 강해진 것도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형성되는 것도 이게 사회 관계에서 그 사회성이 발달할 때꼭 형성이 돼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니꺼 내꺼 개념이 없고 승부욕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소유욕이 생겨야 소유욕으로부터 승부욕이 생기거든요. 그래야지 어찌 보면 사회적 발달들이 이루어집니다. 소유욕과 승부욕이라는 건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굉장히 어떤 그 원초적인 그런 욕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없는데 이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보면, 그리고 이 소유욕을 갖다가 자기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엄마가 유진이의 바지를 입는 장난을 치는 거 봐요. 그랬더니 그때 애가 아주 화를 내면서 뺏어오죠. 뺏어하고 자기가 자기 거라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소유욕과 자기 표현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4분 18초의 영상을 한번 볼게요. 4분 18초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아기가 짜증이 많이 늘었다라는 장면들이 나와요. 짜증도 많이 늘었고, 이제 엄마가 잘 표시해 놨어요. 짜증이 늘었다는 건 좋은 반응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짜증을 갖다가
표현을 하잖아요. 애기가 지금 풍선이 터졌다고 엄마한테 살려놓으라고 그러면서요. 애가 울면서 자기 욕구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거에 멈추지 않고요. 엄마한테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풍선 내 풍선 터졌으니까 살려놔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아이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싫다 좋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죠. 자기가 내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의사 표현해서 자기 물건을 갖다가 부당한 방법으로 건드리는 것이 싫다라는 표시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자기 물건이 갖다가 풍선을 갖다가 불어달라는 것을 터진 풍선에 대해서 짜증을 내죠. 이게 애기가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갖다가 바라는지 나한테 상호가 작용해서 자기 의사 표현이 분명히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확장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동반됩니다. 이제 엄마가 이걸 잘 지정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의 확장이에요. 관심의 확장은 여기 보면 1분 19초에다가 제가 기록을 했네요. 볼까요? 1분 19초에. 1분 19초에 보면, 아, 동생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건 동생에게 다시 관심이 생겼어요. 전에도 이제 동생을 이제 전혀 못 보던 애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동생을 보기 시작했었죠. 흥미를 느낀데,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형성됐던 게 단순 관심이 되면, 이제는 동생한테 관심이 단순 관심을 넘어서 굉장히 동생의 행동을 모방한다든지 동생의 질투를 한다든지 동생의 행동에 개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관심이 증가합니다. 보세요. 이게 동생한테 바지 입혀주려는 행동들을 하죠. 바지 입혀주려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상당한 그 사회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질투하고 동생 물건을 뺏으려고 들기도 하고 보면 이제 엄마가 여기서 저 장면은 잘 안 나오지만 엄마 말로는 동생하는 행동을 또 슬쩍슬쩍 모방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이 동생하고 관계 속에서 이게 보여지는데 얘가 그 이 밖에 나와서 이 정도 되면요 또래 애들하고 만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래 애들도 저런 행동을 할 거예요. 또래 행동도 이제 관찰도 하고 이전엔 전혀 무관심한 애였을 때면 또래 행동도 이제 관찰할 거고 관심도 가질 거고 또래가 하는 행동을 옆에서 모방도 할 겁니다. 이렇게 관심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모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동생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친구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관찰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도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등장하는 과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의 관심이 사람에 대한 관심 영역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모방 반응 속도가 증가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법이 느는 거는 모방을 통해서 느는 거예요. 엄마의 행동을 배우고 아빠의 행동을 배우고 동생의 행동을 배우는 거죠. 배우면서 배우는데 지연적으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모방한다는 거는 아이가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방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인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즉각적인 모방을 계속 반복하실 때 학습 속도가 빨리 나타나는 거죠. 이거 보면은 2분 52초에 기록을 했네요. 즉각적 모방이 출현했다라고 이제 엄마 기록을 해놨는데 이건 뭐로 모방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기록해놨네요. 이게 지금 응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손을 흔드는 데 보니까 행동을 하니까 아이가 바로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 하는죠. 이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모방받는 속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학습 능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학습 능력이 올라가고 있는 게 요것도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엄마가 기록하고 있는 게 애가 장난감을 갖다 조금 더 창의적으로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애기가 지금 보면은 클레이 같은 건데 그걸 갖다가 이 자르고 이게 굴리는 이 과정에 장난을 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들을 갖다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아이가 창의적으로 그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 사회적인 학습들을 갖다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소셜 스킬을 학습을 해 가는데 그 학습 능력도 역시 덩달아 향상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보세요. 관심의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사회적인 관심 영역이요. 친구를 봐요. 동생을 봐요.
이제 이때 이제 경험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모방을 하는데 즉각적 모방을 하죠. 반응 속도가 빠르게 모방을 합니다. 그것도 모방을 하는데 단순 모방을 넘어서 창의적으로 모방해요. 이런 게 넓어지고 반복되어 누적되면서 이 아이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돼가는 시기인 겁니다. 이때 목표를 갖다 가지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말에 연연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물론 말도 하면 좋아요. 말도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말을 쓰지 않아도 핑퐁 핑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누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나하고 삶 세상을 갖다 같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네 이 정도까지 돼야 돼요. 제가 말만 좀 더디지 멀쩡한 애가 아닌가 수준까지 도달하게 하는 게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발달 단계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진이는 고거에 초기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 시기 때 보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발달하는 시기 초기에 보면 언어를 이용한 모방이 이제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하고요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점점 늘어나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이 완숙해지면서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도 덩달아 커져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저번 주에도 이제 이 아이가 무발화를 갖다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제 저번 리뷰에서 얘기했는데 얘가 표현 언어나 이런 것도 언어 모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4분 58초에 볼까요? 이게 보면은 발성도 시작해서 요즘 시끄러졌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지금 보면 혀를 갖다 이용하는 보죠. 입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입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움직임을 갖다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를 갖다 보세요. 지금 주세요라를 연습시키는데 엄마가 동작도 연습시키지만 보면 이때 엄마가 주세요 할 때 애가 입모양 자체가 주세요를 갖다 주 하는 요 과정들이 있어요. 보면 요 손을 비킬 때 보이는데 오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그 주세요라는 그 갖다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발성으로도 하려는 시도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언어가 조금씩 언어 모방이 출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주 9번에 요거 애가 표정이 다양해지고 밝아졌어요. 기록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영상이에요. 아이가 이 표정이 너무 지금 요 웃을 때 모습은 너무 자연스럽죠. 저런 표정이 항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엄마가 집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 자체가 더 왕성해지거든요. 자 오늘 영상 리뷰 이걸로 요약을 하겠는데요. 엄마가 뒤에 몇 가지 되게 중요한 그 클레이감과 이거 갖고 노는 팁도 말씀을 드려 그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의 변화 과정들을 갖다 이렇게 요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축약을 시켜 드린 거예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발달하는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아이가 14주니까 3개월 갖다 넘어가는 과정들인데 뭐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치료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네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무난한 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진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호전되길 갖다가 기원하고요. 지금 이 과정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